다이어트하지 않고 건강하게 먹는 법. 귀리, 콩, 렌틸콩, 병아리콩, 현미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장내 미생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유용한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며 이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콩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의 원천이며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콩류는 장내 미생물에게 전해지는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장 건강에 이로움을 줍니다.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내 미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병아리콩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병아리콩에 있는 섬유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 흰쌀보다 더 많은 섬유, 비타민 B그룹,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장내 미생물에게 영양을 제공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하고 맛있지만 대부분은 높은 열량과 낮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첨가물, 인공색소, 보존제 등의 화학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본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체중 증가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곡물, 고기 등을 직접 구매하고 직접 조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식품의 가공 과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첨가물이나 소금, 설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품 구매 시에는 레이블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성분 목록이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분이 많은 경우 이는 많은 가공을 거친 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한 재료로 요리집에서 요리할 때는 신선한 재료와 간단한 요리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공식품을 피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더 좋은 탄수화물 섭취는 단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탄수화물 피하기. 단순 탄수화물은 설탕, 백미, 백방과 같은 식품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며 이는 당뇨병과 비만 등의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섭취하기. 복합 탄수화물은 통곡물, 통밀빵, 채소, 과일 등에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통곡물 선택하기. 통곡물은 가공되지 않아 식물의 모든 부분 겉껍질, 중심 부분, 내부 씨앗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통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밀빵 선호하기. 통밀빵은 통곡물로 만들어져서 식이섬유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며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수 노인처럼 식사하기는 장수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수 지역인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식사량을 조절하고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며 식사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등의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 노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물 중심의 식사. 장수 노인들은 식물 중심의 식단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채소, 과일, 콩, 견과류, 씨앗, 통곡물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장수 노인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합니다. 콩, 완두콩, 렌틸콩 등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는 건강 유지에 이로움을 줍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요리. 장수 노인들은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요리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식품을 피하며 과도한 조미료 사용을 피합니다. 적절한 식사량 장수 노인들은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마치며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란 하루의 식사량을 조절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습관을 말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체중 관리. 하루의 대부분의 열량을 아침에 섭취하고 저녁에는 가볍게 먹으면 하루 동안 활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소비할 수 없는 에너지의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 개선. 저녁에 가볍게 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이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품질 있는 수면. 저녁에 가볍게 먹으면 잠자리에 들 때 소화기관이 편안해지고 이는 깊고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풍부한 식사. 아침에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이는 하루 동안 에너지를 제공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가벼운 식사. 저녁에는 채소, 과일, 콩류 등이 가벼운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세요. 이는 소화를 돕고 식사 후에 느껴지는 무거움을 줄여줍니다. 식사 시간 조절. 저녁 식사는 잠자기 전 2-3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수면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에 향신료, 견과류, 채소, 발효식품 추가하기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말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소화, 면역, 심리 건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신료는 다양한 향과 맛을 제공하며 항산화제, 항염증, 항균 효과 등의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쿠민, 고수, 생강, 고추 등의 향신료를 식사에 추가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채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섭취하면 더 많은 종류의 미생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 김치, 피클, 콤부차 등의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식사 땐 채소부터 먹기는 식사 시 채소를 먼저 섭취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식습관을 말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포만감 증가.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먹은 후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수치 조절. 채소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 섭취.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의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도 함께 실천한다면 건강한 체중 관리와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